K-IB 펜션 탑10 골라보세요. 최고의 펜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주도는 물론이고 전국 각지의 관광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나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채형 숙소인 프라이빗 펜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프라이빗 펜션 중 만족스러웠던 곳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독채형 펜션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호텔과 리조트 같은 숙박시설은 여러 개의 객실이 모여있는 형태지만 독채형 펜션은 한 채의 건물 안에 단 하나의 객실만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고 독립성이 보장되어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숙소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지역에 어디가 좋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근교보다는 강원도 쪽을 선호하는데요. 아무래도 바다가 있고 산이 있어서 자연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해안 라인 쪽으로는 속초, 강릉, 양양 등 다양한 도시들이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이유는요, 제가 가본 곳 중 좋았던 곳 위주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고성군에 위치한 스퀘어루트입니다. 이곳은 카페 겸 스테이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다 앞에 자리 잡고 있어서 뷰가 아주 좋아요. 두 번째로는 삼척시에 위치한 솔비치 삼척인데요. 대명 리조트 계열사답게 부대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고 오션 뷰룸에서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남해군에 위치한 스테이 남해예요. 여기는 모던한 인테리어가 인상 깊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워서 좋았어요. 네 번째로는 여수시에 위치한 라테라스 리조트예요. 수영장이 너무 예뻐서 인생샷 건지기 딱 좋고 온수풀이라 겨울에도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가평군에 위치한 까사 32라는 곳인데요. 북한강 뷰가 끝내주고 인피니티 풀이 매력적인 곳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태양군에 위치한 모켓뮤지엄 카페라는 곳인데요. 건축물 자체가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고 내부 인테리어도 감각적이어서 사진 찍기 좋더라고요. 일곱 번째로는 포항시에 위치한 이스케이프 풀빌라라는 곳인데요. 루프탑 수영장 덕분에 마치 해외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덟 번째로는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아난티코브 펜트하우스인데요. 힐튼 호텔이랑 붙어있어서 호캉스 즐기기 좋았고 시설이 고급스러워서 힐링 제대로 하고 왔어요. 아홉 번째로는 경주에 위치한 오프스 11 풀빌라인데요. 야외 수영장이 넓고 예뻤고 개별 바베큐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열 번째로는 양평군에 위치한 생각손 의짓이라는 곳인데요.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였고 실내 스파가 있어서 피로 풀기 좋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